우리 증시, 양 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특히나 최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와 동조화되는 현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간밤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 쉬어갔던 테슬라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겐하임 측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밈 주식의 어떤 현상일 뿐이다 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은 어찌됐던 간에 거래대금 자체가 전기차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 특히나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테슬라만큼이나 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을 가득 안고 오늘 장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예상대로 기대감만큼이나 시장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또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여전히 외환시장 불안하고 달러 인덱스도 불안합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리스크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골드만삭스는 하반기 문제는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일단 시장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도 하반기의 리스크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히 트럼프 리스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연합 안에서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의 1차 조기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최대 강국입니다.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은 2주간 프랑스의 우량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극우파 정당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프랑스의 주식형 펀드 환매액이 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인 리스크 부상에 유럽 펀드 자금의 유출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유럽 연합의 양대축인 이 독일의 극우 정당도 현재 기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25%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도 문제고요. 전체 유럽 의회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유럽 의회 선거가 진행이 됐었는데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7개 회원국 가운데 3억 7천만 명이 중도 우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도 우파인 EPP 정당이 보시다시피 25% 이상을 차지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반이민, 친러시아 보호 무역주의를 앞세운 약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의 영향은 어떨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교보증권은 이러한 유럽 연합의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꽤나 큰 리스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우화의 동거는 처음입니다만 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폴리코노미의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폴리코노미는 폴리틱스와 이코노미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정치 이 업계에서 먼저 정책이 나오고 난 후에 경제가 움직이는 겁니다. 관세를 올리고 반도체와 AI 참전 선화 분야에 정부가 개입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미국과 비슷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구 정당이 우세하면은 아무래도 자국주의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 배터리 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기후 변화 환경 규제가 후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GDP에서 수출 차지 비중이 35%를 넘어가는 수출국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수출처인데요. 대유럽 연합의 수출 차지 비중의 1위는 자동차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유럽 연합 측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게 된다면은 한국이 현재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쪽에서 수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시장도 결국에는 문제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로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환 시장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유럽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파가 만약에 진짜로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재정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유로와 달러의 거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유로화가 흔들리게 된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5선에서 10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달러화는 더 강세를 보일 것이고 달러 인덱스가 108선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일수록 강달러 흐름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크게 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 관련 이슈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시장 안에서 테슬라가 워낙 강력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상만큼, 기대감만큼이나 오늘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 흐름을 체크해봤을 때 테슬라가 급등하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와 같은 배터리 기업들이 상승을 했고 하락을 하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를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적인 상승의 사이클 시작되는 것인가, 오늘 보였던 상승폭이 2차 상승 사이클의 준비 단계일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이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첫 번째는 리튬과 니켈 가격입니다. 2차 전지 업황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리튬, 니켈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확인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리튬 가격이 최고한 하락을 한 이후에 양극재 기업들의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매출이나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최근에 좀 올라오게 되면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이 상반기에 기아에서도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좀 상당히 갖게 된 상황이고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 하반기에는 국내외 기업들에서 이 저가형 전기차를 내놓거나 아니면 전기차 기존 업체들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수요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 전기차 업황의 특성상 이 계절성을 좀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중국 시장 안에서는 하반기에 지금 역사상 계속해서 판매가 확대되는 상황이 보여졌고 유럽 시장 안에서도 4분기에 가장 큰 매출을 확인이 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이라면 진짜 하반기에 이 전기차 시장과 함께 2차 전지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과 달리 아직 배터리 힘을 내기에는 아직이다라는 우려감이 더 강력합니다. 어떤 우려감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6거래일째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을 제외하고 그 전까지 2차 전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2차 전지까지 이끌어주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기차 성장세 그 자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뭐 하반기에 역사적으로 좀 판매량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둔화되고 있는 이 수요상으로는 이 전기차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과는 달리 유럽, 미국 시장 안에서 이 전기차 수요 둔화가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유럽, 미국 업체들은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좀 부진하게 보여지고 있는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안에서 만약 배터리 업계가 하반기에 더 힘을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ESS 부분에 눈을 좀 돌려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ESS가 배터리 시장 안에서 전기차가 아닌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저장 서비스인 ESS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미 미국 시장 안에서는 ESS 시장도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전년 대비 84%나 상승을 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절에 대한 전망이 더 밝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ESS 2030년에는 137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시점 안에서 이 배터리를 전기차 수요뿐만 아니라 ESS 관련해서 얼마나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그 흐름까지 더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